안녕하세요. NBA TV 농구이야기의 리유입니다. 2021 NBA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7차전을 간 서부 두 팀만 남겨놓고 7팀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죠. 지난번 1라운드 예측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2라운드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예상했던 1라운드 결과를 살펴보면 동부에서는 뉴욕 대 애틀랜타, 서부에서는 피닉스 대 레이커스의 결과를 제외하고 올라갈 만한 팀들이 2라운드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맞춘 시리즈는 3개가 있으니 이 정도면 무난하게 예상한 것 같죠? 자, 그럼 오늘은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결과를 예측해보고 과연 어느 두 팀이 대망의 동부 컨파로 올라설지 함께 하실까요? 먼저 동부 1위 필라델피아 76ers 대 5위 애틀랜타 호크스의 시리즈인데요. 두 팀은 각각 8위 워싱턴 위저즈와 4위 뉴욕 닉스를 4대1로 가볍게 물리치고 2라운드로 진출했죠. 하지만 카카 조엘 엠비드의 반월판 부상으로 분위기가 좋을 수 없는 필라델피아이며 극성 뉴욕 팬들 덕에 멘탈을 강화시키고 올라온 애틀랜타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는 생각보다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은 20-21 정규 시즌 동안 총 3번의 맞대결을 가졌고 필라델피아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벤 시몬스가 빠진 필라델피아였고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트레이 영이 빠진 애틀랜타였는데 전반전부터 완전히 원사이드 게임으로 흘러가 버렸죠. 그런데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양 팀 에이스들이 모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는 애틀랜타를 벤치 화력에서 완벽히 압도해버리며 또 한 번의 가비지 게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엔비드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정규 시즌 동안 엔비드의 활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음에도 2승 1패를 거두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벤 시몬스를 주요 선수로 꼽고 싶습니다. 그가 결정한 애틀랜타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팀 내 5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을 만큼 볼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필라델피아는 결국 한 경기 100점도 넘기지 못하는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그가 돌아온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는 팀 어시스트 수치가 확연히 늘어났고 10+ 득점을 올린 선수도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분명 침대좌의 포인트가드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코트마지만 놓고 보더라도 엔비드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워싱턴과의 1라운드 시리즈에서도 준 트리플 더블 퍼포먼스를 기록한 벤 시몬스. 과연 2라운드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애틀랜타에서는 역시나 에이스 트레이 영의 활약 여부가 관건입니다. 필라델피아와의 정규 시즌 두 경기 동안 평균 30득점에 육박하는 공격력과 180클럽에 준하는 공격 효율까지 보여줬죠. 하지만 득점보다는 3점 라인 바깥에서 기다리는 동료들을 향해 적시적소에 찔러주는 패스가 이번 시리즈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승을 거두었던 첫 경기에서 그는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애틀랜타는 무려 44개의 3점 슛을 시도해 17개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크게 패한 세 번째 경기에서는 첫 번째 경기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긴 했으나 평균 어시스트 기록에 한참 못 미치는 4개의 어시스트에 애틀랜타의 3점 슛 시도는 28개로 확 줄어버렸죠. 물론 팀원들이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양질의 아울렛 패스가 필요한 시리즈이며 경기 운영면에서 임팩트를 주는 트레이 영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엔비드가 출장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가 부상으로 결장한다고 하더라도 필라델피아는 드와이트 하워드, 데니 그린, 조지 힐 등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많아 경험에서의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업셋을 일으키고 올라온 애틀랜타의 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동부 1위 팀과 5위 팀의 맞대결 최종 결과는 4대2로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농구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로 동부 2위 브루클린 네츠 대 3위 밀워키 벅스의 시리즈입니다. 각각 7위 보스턴 셀틱스와 6위 마이애미 히트를 꺾고 올라왔으며 밀워키는 이번 프로 1라운드에서 유일하게 4대0 수입을 일궈냈죠. 두 팀 역시 정규 시즌 총 3차례 맞대결을 펼쳤고 밀워키가 2승 1패로 우세한 상황인데요. 정말 매 경기, 매 쿼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의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밀워키가 조금 걸리는 부분은 3경기 모두 듀털빙 트리오 중 한 명이 빠졌다는 것. 브루클린 트리오 중 개인적으로는 털보네이터 제임스 하든의 활약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경기 중 단 한 경기만 뛰었던 하든이었지만 브루클린은 그 경기를 이겼고 함께 뛰었던 케빈 듀란트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듀란트와 어빙도 함께 잘해주어야 상대적으로 수비력이 약한 브루클린이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아쉽게도 정규 시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하든 없이 듀빙 듀오만 플레이했을 때 패했던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하든의 경기 운영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리즈일 것 같네요. 밀워키에서는 노경왕,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중심으로 트리오라면 트리오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 미들턴과 주루 할러데이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야니스의 괴인 퍼포먼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적인 신체 조건으로 2년 연속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던 그가 수비력이 약한 브루클린을 볼밑뿐만 아니라 간간이 외곽포까지 터뜨려주며 충분히 요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정규 시즌 때 보여줬던 활약만 보더라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특히 두 번째 경기에서 3점 슛 4개를 포함해 무려 49득점을 폭발시키면서 브루클린의 내외곽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포이까지 타냈던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트 양쪽에서의 그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저 또한 이번 풀업 들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매치업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듀털빙 트리오가 건재한 브루클린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7차전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4대3으로 미러키를 물리치고 대망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할 것 같네요. 농구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은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 예측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